우리가 준 선물이니까 항상 잘 달고 다니세요. 이건 또 언제 떨어졌대? 당연히 잘 달고 다녀야지. 오늘 다들 약속 없댔지? 무슨 일인데 그래? 의뢰가 들어왔거든. 이번 제보는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한테서 온 건데. 쟤는? 하리야, 왜 그래? 쟤 또 울고 있잖아. 이 자식들 가만 안 둬. 하리야. 너무해. 어떡해. 뭐지? 우리 애기. 웃어야지. 뭐야? 어디로 간 거지? 어딨지?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. 하리야, 조심해. 어?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져. 여기 귀신이 있었던 게 분명해. 귀신이 있었다고? 태희가 위험해! 태희야! 김태희! 어? 태희야! 역시 귀신이 지신 것 같지? 이상해. 웃고 있는 표정으로 울고 있었어. 뭐? 그게 진짜야? 헐. 왜?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? 안 그래도 이따가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까 그 의뢰 말이야.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? 의뢰인의 동생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는데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는데도 입은 계속 웃고 있다고 하네? 뭐? 와주셔서 고마워요. 동생 좀 봐도 될까요? 네, 따라오세요. 계속 이 상태예요. 태희랑 똑같잖아.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대요. 근데 제 생각엔 귀신이 한 짓 같아서.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말해주세요. 엄마랑 제가 현영이만 집에 두고 잠깐 나갔다 왔을 때 현영이는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. CCTV를 봐도 그 사이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요. 그렇단 말은 베란다나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저희 집은 19층이에요. 귀신이 아님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? 혹시 다른 수상한 점은요? 아,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요. 노래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. 노래요? 네, 가사는 안 들렸고 누가 흥얼거리는 것 같아. 나도 들었어. 뒤뜰에서 태희가 사라졌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소리. 뭐? 그게 진짜야? 응. 그럼 우는 아이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건가? 이건 분명 같은 귀신의 짓이야. 제발 부탁드려요. 제 동생 좀 꼭 구해주세요. 걱정 마세요. 이 용감한 퇴마사 H가 있으니까요.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찾노? 우는 애한테 나타난다며? 울고 있는 척하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을까? 바로 잠복작전! 우는 척만으로도 나타날까? 둘이야, 네 한번 울어봐라. 뭐? 갑자기 울라고 하면 어떻게 울어? 잠깐만. 나는 슬프다. 너무 슬프다. 양파 가져올까? 양파 깔 땐 잘만 울더니. 그걸 굳이 뭐하러 갖고 와? 아파! 안 우네? 그럼 똥침을 놔볼까? 일로 와봐. 진짜?
가은이는 언제까지 저렇게 울어야 하냐? 저러다가 눈물샘 다 말라 피겠다. 아무래도 이 방법은 안 통할 것 같지? 그러게, 이제 어떡하지? 어? 잠깐만. 어? 하리야. 으이! 아! 가은아! 이제 눈물이 안 나와. 이 방법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. 그래,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.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겠다. 귀신을 어떻게 유인할지는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. 그러자.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. 그래, 내일 보자, 가은아. 내일 봐. 미리미리 하랬지, 어? 아니,